생각하며 안녕하세요. 걸으며 생각하며 여행작가 문일식입니다. 유지태, 이영애가 주연한 영화 봄날은 간다는 2001년 개봉에 어느덧 15년이란 세월이 지났습니다. 사랑을 주제로 한 영화는 음악은 물론 아름다운 여행지를 많이 품었습니다. 자연의 소리를 녹음하는 주인공 유지태의 직업 특성이기 때문입니다. 영화 봄날은 간다의 촬영지 대부분은 강원도 삼척에 남아 있습니다. 신흥사와 인근 대숲, 맹방해변, 오죽헌 등입니다. 태백시 통리와 삼척시 근덕을 잇는 427번 지방도와 삼척에서 강릉으로 이어지는 7번 국도를 이용하면 대표적인 삼척의 촬영지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영화에서 은은하고 청아한 풍경 소리와 눈 내리는 소리를 담은 촬영지는 신흥사라는 작은 절집입니다. 태백산 신흥사라는 편액이 걸린 작은 일주문을 지나면 조금만 오르면 신흥사의 경내에 이릅니다. 구산선문 중 하나인 사굴산파에 범일이란 스님이 동해시 지흥동에 창건한 지흥사가 바로 신흥사의 모태입니다. 이후 현 위치로 옮겨 광운사와 운흥사로 고쳤다가 1821년 비로소 신흥사라 불리게 됩니다. 대웅전 앞에 앉아 숨죽인 채 담던 은은한 풍경 소리가 귓가에 맴돕니다. 신흥사 전각 가운데 설선당과 심검당은 강원도 문화재 자료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신흥사에서 가까운 곳에는 대나무 숲에 일렁이는 바람소리를 담았던 촬영지가 있습니다. 신흥사에서 1.2km, 걸어서 10분이면 충분합니다. 할머니가 살고 있는 집으로 영화에서 할머니가 잠깐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집 앞으로 논이 펼쳐져 있고 대나무 숲은 집과 바짝 붙어 있습니다. 산에 인접해 있어 그리 크지도 않아 보였는데 안으로 들어가면 느낌이 오붓하니 좋습니다. 바람이라도 불어오면 사각거리는 대나무 숲의 풍경과 소리가 영화를 압도합니다. 427번 지방도가 7번 국도를 만나 삼척 시내 방면으로 가다 보면 삼척 최대의 해변인 맹방해변에 닿습니다. 길게 이어진 해변에 거친 파도가 하염없이 몰아칩니다. 영화 속에서 바닷소리를 녹음했던 곳입니다.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라는 명대사를 남겼던 영화 봄날은 간다. 영화를 따라 삼척에 다시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걸으며 생각하며 지금까지 문일식 여행작가였습니다.